9월 말띠 운세. 행운이 천목을 몰고 오니 통량 장고가 급상승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9월 말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 하면 열정적인 성격으로 도전적인 에너지를 가득히 품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성과 친절함을 가지고 있고 화술에 능하며 재치가 많은 게 말띠인데요. 이런 말띠가 양력 9월에는 어떻게 보낼까요?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대신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일 먼저 1990년 경호생 말띠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생깁니다. 직장인이라면 후배가 들어올 수 있고 사업을 하는 분이시라면 식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지겠습니다. 하지만 우직하게 내가 할 일을 잘 해낸다면 아랫사람이 스스로 나를 떠받들어 줄 것입니다. 9월에는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람을 찾지 말고 평소에도 호의를 베풀어야 훗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존심을 조금 죽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여러 사람과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자존심만 살짝 죽이면 해가 되는 것 없이 모두 무탈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금전운을 보면 명예가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금전이 좀 들어옵니다. 보상금, 성과금 형태로 들어올 수 있겠네요. 추석을 맞아서 떡값을 두둑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애정운을 말씀드리면요, 다른 때보다 감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애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쉽게 감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평소보다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때보다는 애정이 훨씬 샘솟으니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길한 징조입니다. 이어서 1978년 무오생 말띠는 섬세하게 움직일수록 밖으로 도망치는 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신중하고 세심하게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이 해결되기는 하나 돌고 돌아 조금 어렵게 해결되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고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쉽게 넘으시려면 세부적인 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령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나 가격, 거래처, 직원들 관리 같은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바로 고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방치하신다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시간을 배로 써야 할 것입니다. 9월에는 나이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니 스스로 믿고 판단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작은 고개를 한번 넘으면 이후는 탄탄대로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만족할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운기가 뚜렷하니 이게 매출이 는 거야 만 거야 긴가민가 하지 않고 확실히 돈 벌었다 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낙담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행운을 맞을 준비를 딱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어서 1966년 병호생 말띠는 제법 좋은 행재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로또를 사서 1등 당첨될 정도는 아니지만 크게 노력하지 않는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일단은 노력을 하기는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남들보다 쉽게 거둬들일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알아서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평소처럼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 8월보다 매출이 뛰든 주식이 상승세를 타든 자식은 용돈을 꽂아 넣어주든 할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상반기보다 무조건 불어나 있을 겁니다. 가정운도 화목의 기운이 찾아들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9월에 가족끼리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 하반기 가정운이 달라지겠네요. 앙금이 남아있다면 10월이 되기 전에 모두 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남녀를 막론하고 생식기 건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성이라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로 결석이 흔하게 발생하니 증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전립선 암도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은 자궁근종이나 요도염 혹은 자궁암도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이어서 1954년 갑오생 말띠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시기예요. 행운이 졸졸 따라붙는 달이 될 테니 일단 저지르고 보면 결과는 대체로 좋을 것입니다. 시원하게 일이 잘 풀린다, 요즘 좀 잘 된다, 이런 느낌을 본인이 먼저 느끼실 겁니다. 흔한 운세가 아니니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적용하시면 좋겠네요. 재물을 보면 10만원을 보면 100만원이 들어오고 100만원을 보면 1000만원이 들어올 운입니다. 관록이 붙어서 재물도 쉽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돈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걱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운도 길합니다. 소원했던 식구와 갈등이 풀리고 그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고 마침 나도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일이 생깁니다. 상부상조하면서 마음을 열고 다시 소통하게 되실 겁니다. 화해하고 싶었지만 미처 연락하지 못했던 친척이 있다면 9월에는 연락을 해보십시오.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모처럼 복이란 평화로울 때 깃드는 법입니다. 재물도 인간관계에서도 평화를 찾았으니 복은 알아서 곱절로 불어나겠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있다 보니 항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9월의 건강운은 대체로 평이한 편이니까요. 매일 외출하시는 것은 삼가하고 요즘 무리한 것 같다 싶으시면 바로 휴식을 취하십시오.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운동삼아 가볍게 등산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2년 이모생 말띠는 9월에 특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손주들 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괜히 들뜨기 시작을 하지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양력 9월 말띠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또 9월에 이런 소원 성취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답글은 물론 소원 성취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를 다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